뭔가 터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갑니다! 가요! 안녕하세요, 하양이에요. 저는 오늘 바다 낚시를 하러 전라남도 강진에 왔습니다. 강진. 어제 숙박을 했던 민박집 사장님이 선뜻 낚싯대와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가우도 복합 낚시센터에 갈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길 바라며 일단 안녕. 장감 가는 버스 정류장이다.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상저마을. 상저마을 가요? 네? 상저마을? 상저? 상저. 가우도. 가우도 마량차 타야 돼. 마량차. 감사합니다. 버스가 번호도 없고 여기 이렇게 마량이 써져 있는 그런 차를 타야 되나 봐. 전화북한 편이에요. 근데 아니지, 우리 가는 데가 남탕을 간다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선시, 그 선시까지 타야 된다. 거기 간다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선시차니까 저 시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시차밖에 안 되죠. 이게 저 뭐냐? 네. 신전, 자일, 남탕 그리고 선전자네요. 네. 두 번째. 네. 그렇죠. 선시차이고 뭐 그런 선시차 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강진의 유명한 특산물은 뭐가 있어요? 강진의 이거는 뭐지?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앞에 가는 곳이 적혀 있어요. 신기하죠? 맞나? 보암 가요? 보암요? 보암 또 좋죠. 차차차? 아! 여기 있었네. 보암 가요? 먼저 생선지를 말씀해 주시겠죠? 아. 드디어 탔어. 버스가 버스. 크신 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버스 탔으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방금만. 여기서 금방 가나요? 거기서 한 5분 걸린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물들을 잘 맞춰야 돼. 그쵸. 여기서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 그냥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없네. 저기는 돈 내야 돼서 안 가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낚시했다. 전라남도 토박이세요? 해남 토박이? 아, 그러면 이 지역의 사투리 뭐예요? 욕. 욕? 욕해주세요, 그러면. 욕을 해서. 그 끝에 말이 뭐예요? 그랬어, 그랬어, 합니다. 아, 그랬어. 왔다, 왜 그래요? 여기서 낚시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몇 번 했는데. 응. 여기는 안 되지, 안 되더라고. 여기는. 네. 자격관이도 가서 위험하지 않게 옮겨서 저렇게 한 거지. 쓰레기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여기 매점에서 살까요? 한번 갖다 물어보고 여기도 없어요. 낚시대 필요 한 대 5,000원, 10,000원, 청소년 5,000원. 네. 기름이 있어? 거기 안 나오지? 잡으신 분들 잡고 못 잡으신 분들 못 잡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시고. 그럼 일단 지렁이 있어요? 네. 여기 잠깐 앞에 잠깐. 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두 분이 하신다고요? 잠깐만. 안 나오면 내가 해야 됩니다. 아주.
누워요. 얼마라고요? 그분이 하신다, 날씨를 두께로 하신다 가면은, 네. 저기 뭐야, 27,000원인데, 네. 2만원만 하고 그분이 하세요, 그냥. 네, 콧볼 있고. 콧볼 있어요? 그거 들어줘. 이거 하시면, 이거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가천이 돼 있는데, 콧볼하고, 바늘하고 가천이 돼 있는데. 그거는. 부어서 갈아서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이제. 조심해. 네. 재밌겠구만. 받을 거 없나요? 아니. 몸통에 그냥 끼우면 되는 거죠? 이게 입이야, 이게. 아. 지렁이 입은 또 처음 봅니다. 네. 이것이 흔들흔들하면 빨리 채우면 돼. 네. 쭉. 재밌겠다. 네, 잡힌 거 같은 경우 그냥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돼요. 빠르게. 천천히 돼요. 이게 탁탁 채워면 구멍을 아. 빨리 할게. 네. 괜히 왔어. 네가 이거. 다 놀라서 도망가겠다. 근데 그러면 그 일주일 살기 하시는 분들도 가시는 거죠? 그럼 지금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모님이랑 같이 저희 셋이 외식해요. 저도 먹으러 가요. 제가 쓸게요. 사모님, 요리하지 마시라고.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나는 괜찮아. 어, 그러면 연락. 연락이야. 제가요? 근데 사모님 전어 좋아하세요? 어, 다행이다. 여기 가우도 복합낚시센터는 입장료가 10,000원인데 가족 단위로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낚시꾼 분들은 이쪽에서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 따뜻한 것도 있어요?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라떼 아이스 두 잔. 가오리빵 서비스로 주셨어요. 뜨끈뜨끈합니다. 풍경은 예술이네요. 그쵸?
여기 어떤 이건 종류가 뭐예요? 뭘까요? 이거 너무 조그만. 어? 뭐예요? 뭔 용어 가지고 안 돼? 레오야. 귀신 살려줘야 돼. 이거 뭐예요? 낚시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 중학교 때 했지. 중학교 때. 그때도 세월을 낚기 위해. 다르게는 적당하면 버텨서 뭐해? 어르신들이 아저 누나가 삼겹살도 싸고 하고 누나가 삼겹살도 하고 누나가 소주한 잔 하면서 그런 재미로 해야지. 먹는 맛. 네. 그쵸. 네. 라면도 막 야식에 끓여 먹고. 네. 중간에 미끼 확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 여기 갖다 세 개잖아. 웬만하면 웬만하면 갖다 바늘 갖다 한 짜리를 해. 이게 지금 너도 이게 갖다 바늘 한 짜리야. 네. 길게 보니까 하거든. 네. 나 이제 이거 갖다 세 개 있잖아. 세 개. 바늘이 세 개니까 두 개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하나가만 있으면 돼. 딱 하나씩만 잡고 가죠. 야! 잡은 게 신기하다. 너무 귀엽고 한 마리 성공. 거기도 아니 이거. 네. 엄청 크다. 뭔가 터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고등 동생이니까 나중에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끝났다. 근데 그게 안 보여야 돼. 바늘이 안 보이게요? 저 이거 해볼래요. 이렇게 사슴 조심해야 돼. 갑니다. 가요. 아, 던지는 맛이 있구만요. 세월을 얻기 위해 왔다 이거지. 내가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가게! 제가 낚시란 게 알 수가 없구먼요. 어, 뭐야 이거? 어머 이거 뭐야? 근데 엄청 쪼매나다. 이거 놔줄게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딱 해서 어떡해요? 뭐, 이제 터진다. 제가? 아니, 이거 어떡하지? 아, 멋있다. 이게 걸려가지고 빼신 거예요? 갑시다. 오늘 낚시 후감. 후기.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아, 세월 낚았다. 일리겠네. 덕분에 가우도 야경 잘 봤습니다.
술 드세요? 네? 술 드세요? 소주. 소주. 그럼 저도 소주요. 저 좋아서. 소맥 안 하고? 가서 먹으면 돼. 가식 안 걸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식은 할 거야, 저는. 지금은 수고하시고. 수량 두장 두장 너무 내 먹을 때술취죠없어요 그냥 얼굴만 삐내가 이거 술취없다 밥을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비벼야 돼. 이거는 통째로 먹어요? 가시 바르지 않고? 머리부터. 머리도 뭐요? 머리부터 통째로. 그러면서 가시가 안 걸리게 끓어. 콩나물이랑 같이. 이번에 또 이렇게 손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처음인데요. 아, 그래요? 이제 머리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집에서 먹는데 집에 나와서 먹는 거를 오늘 같은 분이 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나가라고 그냥 그냥 오십니까? 못 나가고 갈 때 감도 좀 따주고 본인 보고 따라줬어 감도 따주고 고구마도 좀 태서 갖고 가지고 가고 상추도 좀 주고 고추도 왔더니 좋아가지고 상추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 그럴 때 좀 뿌듯하시겠어요? 이 정도 넣으면 돼요? 뭘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입가심은 커피죠. 귀여워, 아프단데. 아까 산 술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왔어요. 뭔데? 술. 되는데 아 참. 이거 마트에 있길래 네. 마트 오늘 그 마트 갔다 왔어. 아 큰일 이런 손님들 갔다니. 대박해. 감사한 마음에. 아쉽게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월을 낚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낚시하세요.